눌러주세요. 네, 오늘 출고할 차량이고요. 제가 올린 매물 그대로 그랜저 더 럭셔리 그랜저 2010년식 21만 키로 탄 차량 390만원에 이렇게 오늘 출고하겠습니다. 고객님이 또 이렇게 믿고 와주셨어요. 유튜브 보시고 인천분이신데 오늘에 바로 문자로 주신 다음에 바로 오셨어요. 그래서 오늘 이 차량 출고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부릉부릉 박경훈 실장입니다. 오늘 아침 오전에 한 통의 문자가 왔어요. 더 럭셔리 그랜저 제가 올린 매물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셔서 판매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바로 의심하지 않고 바로 오셨거든요. 그래서 오늘 시운전 해보시고 차량 상태 보시고 또 차량에 대해서 엄청 잘 아시더라고요. 그래서 앞에 보시고 뒤에 보시고 꼼꼼히 보신 다음에 오늘 이렇게 출고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. 좀 나이가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젊은 분이 오셨거든요. 그래서 오늘 그 주인공 고객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짠. 미남이다. 미남. 되게 잘 나고 사진배 되게 잘 맞는다. 진짜 진짜. 마스크 써서 그래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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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. 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 고객님. 네, 어떻게 이렇게 와주셨는지 네 한 번만 말씀해 주신다면. 솔직히 인천 부천이 약간 좀 유명하잖아요. 저도 이제 그래서 걱정이 많았는데 오면서 걱정하면서 온 건 사실이에요. 사실인데 이제 허위 매물이 아니기도 하고 차가 그대로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전날부터 차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었는데 엔진룸도 다 보고 하니까 정말 차도 괜찮고 해가지고 바로 시운전도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또 다른 유튜브들도 많고 네. 또 이제 되게 많이 더 럭셔리 그랜저만 계속 보셨다고 했잖아요. 네네네. 네. 네. 그런데 딱 와서 저의 모습을 보고 차량 상태도 보고 어떠셨는지 앞으로 또 이제 중고차를 사실 때 그 앞으로 또 안전하게 사셔야 되잖아요. 네네.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네 제 칭찬 좀 솔직히 말해도 돼요 근데? 솔직하게 아침에 왔을 때 약간 제가 어려서 놀라신 건지 어쨌든 말도 되게 없으셔가지고 좀 저도 약간 서먹서먹 했는데 놀랬지. 네. 할아버지가 오실 줄 알았는데 네. 그래가지고, 오지 이랬지. 젊은 분이 오셔가지고 네. 어쨌든 네, 인부천이 많이 유명한 것도 사실이고 해가지고 별로 지인들도 추천을 많이 안 했었어요. 근데 오늘 이렇게 겪어보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게 유명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려도 될 정도로 정말 괜찮지 않았나 싶었던 것 같아요. 그거를 꼭 저는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타 유튜브들은 솔직하게 상담 직원이 따로 있어. 전화는 다른 사람이 받고 그리고 가면은 그 사람들은 없어. 다른 사람이 손님을 봐요. 근데 저는 진짜 상담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보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네, 그래서 그 점은 정말 꼭 확인을 해보고 가야 돼.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면 그 사람 믿고 그분들이 전화를 하는 거지 그 다른 사람 보고 전화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. 네,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확인하시고 중고차를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, 네. 오늘 이렇게 좋은 차 정말 구매하셔서 다행이시고요. 가격도 그대로 390만원에 아까 보셨죠? 네, 네, 470만원이야 다른 딜러가 사면. 근데 그래도 390만원에 이렇게 알맞게 좋은 차 네, 안전하게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앞으로 부릉부릉 박경훈 실장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 진짜 허위 없는 그날까지 열심히 처음부터 끝까지 발로 뛰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. 네, 안녕, 안녕. 안녕하세요.